저는 이 래퍼의 장점은 뭐다? 바이브가 좋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이 마음에 들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리퀘스트 주셨던 비디오를 볼게요. 사실 진짜 중복되면서도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주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만 다 소화하려고 그래도 이미 콘텐츠 할 게 진짜 많은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진짜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얼마나 대단한 래퍼길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라는 래퍼고 이 곡의 제목은 One It All입니다. 2020년 6월 4일에 올라왔고 현재 녹화 시간 현재 조회수는 78만 8천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고 가사는 찾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가사는 뭐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와 함께 릴레이션십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Brand new clothes, brand new whips, DJ turn it up louder, put your money up. 아시죠? 네, 그런 가사들. 참 몽골힙합 씬에도 트렌디한 래퍼들도 있고 굉장히 올드스쿨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도 있고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한 래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몽골 인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구 대비 진짜 많은 래퍼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고 되게 열심히 뭔가 이 씬을 커지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 힙합 씬과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뭔가 열정이 가득한 그런 거 아시죠? 한국도 사실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래퍼들이 경쟁하려는 그런 구도들이 있어요. 선의의 경쟁, 누가 더 who's the better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좋아요.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경쟁적인 그런 분위기. Anyway, 그러면 어찌됐든 The Sea의 One It All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바이브가 되게 좋은데? 제가 최근에 봤던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래퍼들의 바이브들 중에 가장 유연하고 섬세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밴디보 다음으로. 스타일도 멋있어. 알렉산더 웽 레더 셔츠 같은데. 오, 스타일도 멋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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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잉 랩 되게 섬세하다. 제가 그동안 봤던 래퍼들이 뭔가 강인해 보이고 세 보이고 뭔가 좀 강렬한 인상이 깊은 래퍼들이 많은데 이 래퍼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칠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이 플로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싱잉 랩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좋아. 되게 벌스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뭔가 감각적인 파트들이 조금씩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곡은 이렇게 좀 들어보면 요즘 한국 래퍼들 좀 트렌디함을 많이 쫓아가는 래퍼들의 스타일과도 크게 다르진 않아. 바이브가 뭐 사실 우리가 다 보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보는 데는 어디예요? 미국 힙합을 보고 계속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오니까 요즘 한국에서 좀 래퍼들이 좀 이제 시도하려는 스타일과 지금 이 스타일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난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몽골 힙합 씬에서는 이런 좀 트렌디한 스타일도 인기가 많나요? 뭐 제가 이제 보는 래퍼들이 뭐 빅지, 디센 뭐 이런 래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지 느낌이 강한? 근데 이분들은 이분은
그와 반대로 굉장히 트렌디해요. 그런 올드스쿨 느낌과는 완전 반대적인 지점에 서 있어. 오. 바이브 되게 좋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아. 아, 이거 들으니까 클럽 가고 싶네. 비디오도 막 팬시 막 엄청 화려하고 막 그러지도 않고 절제되고 세련된 느낌이 마음에 들어. I want it all. I want it all. 곡도 보세요. 러닝 타임이 2분 17초밖에 안 돼. 요즘 좀 핫한 헤파 음악들, 트렌디한 음악들은 1분 뭐 30초거나 2분대가 많죠? 예, 2분 몇십 초도 사실 많은 거야, 오히려.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사실 전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있지만, 힙합 음악을 막, 뭐, 트렌디한 힙합, 올드스쿨,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좋아해. 진짜, 다 좋아한단 말이야. 다 좋아해.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 나의, 성장기 때, 힙합 음악을 무슨 아티스트를 들으면서 자라왔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생각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좀 많이 기인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있잖아. 90년대에서 뭐 Nas, Wu-Tang Clan, 뭐 Jay-Z 이런 아티스트 다 좋아했어. 나의 우상들이었는데. 난 근데 퍼프 대디도 좋아하고 메이스도 좋아하고 뭔가 좀 팝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퍼프 대디의 음악 그런 음악들도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내 주위에서는 내가 퍼프 대디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비난을 해요. 그 사람은 웩이다, 가짜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퍼프 대디가 없는 미국 힙합 씬이 어떻게 이만큼 커질 수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의 자아에 막 형성이 되면서 나는 좀 이렇게 새로운 바이브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요즘 음악들도 듣고 올드스쿨도 듣고 뭐 전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곡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바이브가 너무 좋아. 그리고 요즘 아시죠? 요즘 래퍼들은 뭐 랩 스킬이 막 미쳤다 이런 걸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요소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 바로 바이브요. 바이브가 좋은 래퍼들도 각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래퍼의 장점은 뭐다? 바이브가 좋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랙이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